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가지가 지난 주말에 이어 다시 시민들의 촛불로 뒤덮였습니다. 시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부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더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나라의 불편한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환골탈태시켜야 합니다. 집회에 참석한 수험생 등 학생들은 최유라 등 최씨 일가의 이딴 특혜 입학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어버렸다며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유라가 이화여대 그렇게 노력 하나 없이 합격한 것을 보고 최순실의 조카가 경세대에 합격한 것을 보고 이 나라가 노력만으로 해낼 수 없는 나라인 것을 저희는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계속 학교도 안 다니시면서 편안하게 좋은 대학교 가신 거잖아요 이화여대면은 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근 성난 민심을 무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앞으로 촛불은 더욱 커져 들불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람 불면 꺼진다는 그 소리 듣고 탁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들 보고 야 가보자 이렇게 가 오게 됐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국민들의 주권이 지켜지는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오늘 집회 참석자 수는 주최 측 추산 천여 명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는 오늘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석해 동시다발로 열렸는데 경북에선 포항과 경주, 울진 안동 등 8곳에서 펼쳐졌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